0시 넘었어요. 버튼 한 번씩 다시 눌러주세요. 아, 도움 될수 있죠. 그래서 이때 윌리엄 피트는 이제 총리에서 살짝 물러나 있는 상태였고, 현재 당시 총리였던 이 프레드릭 노스가 안 된다. 미국하고 벤자민하고 합의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당시 영국 국왕이 조지 3세였어. 이 조지 3세하고 합의를 한 끝에 더 강경하게 가자 한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시민들은 서부로 가고 싶었던 거야. 서부로 가고 싶었고, 그러면서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났고, 그리고 영국은요, 이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좀 커지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일어난 게, 아, 내가 이 사진을 안 띄웠네? 보스턴 대 학살이에요. 바로 이 사건. 아, 저 지금 재방송 하디슈에 가 있어요. 뭐야? 왜 하디슈에서 왜 바로 빠졌지? 뭐지? 원래 나 2시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왜 1시간 돼 있지? 어쨌든. 왜 이거 핫이슈 선정이 안 됐는지 이거 좀 약간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이 보스턴 대학살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스턴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하던 건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보스턴 마사카르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명령 없이 사격을 해요. 명령 없이 사격을 하는 바람에 5명 사망에 6명 중상이 발생을 한 거야. 6명 중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때 상부의 명령 없이 발포한 병사 8명하고 책임자였던 프레스턴 대장은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되었었지만, 군사재판에 회부가 되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군사재판 회부되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 그리고, 당시에 이 토마스 제퍼슨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군인들의 변호를 또 서줬어. 참고로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홍차법이 제정이 돼요. 홍차법이 1773년에 이 제정이 되는데, 당시 홍차는 중국에서 생산돼서 네덜란드로 막 가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밀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네덜란드에서 밀수가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밀수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였어. 근데 이런 이제 동인도 회사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인도 회사로 직거래를 해가지고 가는 경로로 바뀌면서, 이제 사실 이 동인도 회사 직거래를 바뀌면요, 시민들은 약간 더 예전보다 더 싸게 마실 수 있어요. 시민들은 예전보다 더 싸게 마실 수 있는데, 홍차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이 새로운 수익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인들은 식민지 총독이나 의회의 합의 없이 결정된 사항이다 해가지고 잠깐만. 저 운영자님한테 잠깐만 연락 좀 보내볼게요. 좀 긴급으로. 잠깐만. 늦은 밤 시간에. 어쨌든 보냈어. 네.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 유명한 하이라이트 이 차사건이 터진 거죠. 이 차사건은요 그 사무엘 애덤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 애덤스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의 육촌 형이에요. 육촌 형인데. 여기서 이제 자유의 아들들 Sons of Liberty를 결성을 해요. 야, 여기서 Sons of Liberty 나중에 그 스타크래프트 1에 나오는 그 코랄의 후예 Sons of Coral 이게 여기서 그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1773년 12월 16일 19시 보스턴 항구에 등장한 이 자유의 아들 100명이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한 부류인 모호크족의 그 복장으로 위장을 해요. 위장을 해서 그한 손엔 도끼를 들고 그리고 얼굴에 석탄가루로 위장을 한 거야. 그게 그 위장을 한 이유가 당시는 12월이에요. 12월이면 겨울이죠. 낮이 짧아지죠. 그 어두운 겨울 저녁이라서 그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대.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그 중국에서 수입해온 차가 가득 실린 동인도 회사의 소유의 그 무역선이었죠. 인도 사람들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으니까. 중국은 그랬죠? 그래서 이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당시 배가 세 척이 있었어. 그 배에 세 척이 올라타고 그 이들은 선장과 선원을 협박해서 화물칸 열쇠를 이제 그 갔다가 그 뺏어오죠. 그 갔다가 뺏어오고 그 화물칸 열쇠를 열어요. 열어서 그때 압수한 차가 무려 342박스였어요. 그쵸? 한 100년 정도. 그 342박스 정도를 그 빼가지고 뭐냐, 좀, 그걸 박살을 낸 거야. 그걸 박살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중국 푸젠성 우이산에서 생산된 우이엔 차들을 모두 대서양 바다로 퐁당퐁당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진에 막그 상자들이 막그 둥둥둥둥 떠다니죠. 그리고 막, 여기에 막그 상인들이 만세 만세 막 부르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상상화라서 상인들이 만세를 부르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순간에 보스턴 앞바다 대서양에 던져진 이 차는요 모두 9,000파운드의 그 재산 피해가 났고요. 9,000파운드의 재산 피해가 났고, 현재 이 9,000파운드를 원화 가치로 환산을 하면 무려 16억 원.
무려 16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청나라의 임칙서도 그 아편을 이러한 방식으로 던지거든요. 던지는데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청나라는 그 아편 전쟁을 겪고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을 받게 되죠. 자, 모바일 우측장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그 한동안 그 보스턴 앞바다가 그 바다 색깔이 아니고 되게 희미한 갈색으로 그 바닷물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342박스에 그 차가 둥둥 다 녹아가지고 그 찻잎이 막 둥둥둥둥둥 막떠그 떠다닌 거야. 며칠 동안 찻잎이 떠올라서 그 대서양 해변에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해변에 밀려든 찻잎을 떠다가 그 찻잎을 떠다가 마신 사람이 있었어. 그걸 우려내서 맞은 사람이 있었어. 막 그렇게 그 대서양에서 찻잎을 막 떠다가 그 따라서 막 마시는데 차를 마셔보니까 이렇게 마시니까 애미야 차가 짜구나.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고요. 이에 대해서 그 영국 본국은 물론이고, 그 미국 식민지 주요 인사들이었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조지 워싱턴 등도 니네 이거 뭐한 거냐? 왜 이런 도발행위를 하냐? 이거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그 찻잎을 던진 사람들을 비난을 했어요. 심지어 프랭클린은요, 이거 배상해주자 하면서 현재 원화 가치로 11억 원이나 되는 성금을 모아서 그 영국 그 수상이 갖고 갔는데 거절당해요. 그리고 영국은 1774년에 함대를 파견해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 조치하고 매사추세츠 자치령 정부까지 아예 해산시켜 버려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사실 독립전쟁이 뭔가 좀 시발점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대륙회의를 소집을 해요. 어떻게든 영국과의 충돌은 피해보자 하고 모인 건데, 영국은 단호박. 그래서 문제는 미국은 전혀 전쟁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였거든. 뭐, 그, 안 그래도 척박한 자연환경에 아직도 적응을 못했고, 이제 원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군대도 제대로 있지가 않고, 그리고 식민지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그 독립에 반대를 하거나 그 전쟁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에 관심이 없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뭐냐. 그리고 사실 거기 그 지역 민병대들은 당연히 있었어요. 약간 향토 예비군 형식처럼. 근데 그 민병대들은 자기 고향만 지킨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 자기 고향만 지킨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 그래서 좀그 이들을 약간 지휘할 만한 세력 주체도 없는 거야. 각자 자기 동네만 지키고 끝이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은요,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 초창기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생활 수준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는 자치령 의회 투표권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같은 건 산업도시의 시민들보다도 수입이 20배가 더 높았어. 평균 수입이. 게다가요, 여러분들, 이거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입술 위에 푸우님 어서 오시고요.
짜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미국 동부는요. 랍스터가 굉장히 잘 나요. 그러니까 그 원래 처음에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 처음에 랍스타는 이렇게 잡혀요. 랍스타가 처음 잡히면 이런데 미국 동부는 원래 랍스타가 좀 많이 나요. 그 대서양 그 미국 동부의 그 대서양 해안에서 랍스타 낚시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미국 동부에 가면요. 막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뭐 애틀랜타, 뭐 마이애미 막 이런 데 가면요. 지금도 랍스타를 우리나라 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랍스타 가격이 쌀 거예요. 랍스타 이거 속살. 랍스타 속살. 그래서 원래 미국 동부는 랍스타가 진짜 잘 나요. 미국 동부가 얼마나 랍스타가 잘 났냐면요. 심지어 노예들한테도 그리고 죄수들한테도 그 감옥 죄수들한테도 급식으로 랍스타가 나올 정도였어. 그 급식으로 랍스타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 죄수들이 너무 지겹도록 그 배급을 받았고 하인들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쓸 정도였대요. 랍스타 너무 많이 먹으면 지겹다. 그러니 주 3회는 꼭 빵을 먹어야 된다. 이거를 막 계약서에 삽입하는 막 그런 조건을 걸었을 정도로 대서양에서는 랍스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하지만 당시에 랍스타는 여기서 어떻게 해먹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왜냐면 당시 미국 독립전쟁 시대에는요, 랍스타를 이렇게 해먹은 게 아니었어요. 랍스타를 이렇게 해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먹은 게 아니에요. 랍스타를 이렇게 해먹은 게 아니라서 그 조리법이 엄청나게 맛이 없는 거야. 조리법이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랍스타가 인기 식품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인지세 같은 경우는 결국 한 푼도 못 걸었어요. 인지세는 한 푼도 못 걸었고 막 인지세는 한 푼도 못 걸었고 각종 세금법으로 3년 동안 걷어들인 것도 뭐 265파운드. 자, 보스턴 학살은 뭐 그런 뭐 불법 시위대를 영국 군대가 합법적으로 진압을 한 그런 거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존 애덤스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의 시절에 영국 군인들을 변호해줬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그좀 약간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패트릭 헨리가 그 변호사이자 버지니아 식민지 의원이었는데 패트릭 헨리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Freedom or death. 이렇게 외쳤는데 그래서 영국은 약간 이제 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콩코드 민병대 무기창고를 제압을 해요. 이때 폴 리비아가 렉싱턴으로 가서 영국 군대의 침입을 알렸고 그래서 민병대들이 소집돼서 이들을 퇴각시켜요. 이 1775년 4월 19일 아침에 있었던 이 교전을 독립전쟁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영국 군대는 그런 그 민병대의 반격을 받아서 퇴각을 하고, 이 퇴각 과정에서 그 다른 민병대들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그래서 보스턴을 겨우 돌아간 거야. 결국 대륙회의는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제 그 대륙군을 그 구성을 하고, 그 대륙군의 그 대륙군을 이제 총 지휘를 하게 될 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을 선출했는데, 조지 워싱턴이 선출된 이유는요, 조지 워싱턴이 이 사령관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 된 이유는 딱 하나. 그 영국군 소속으로 그 프랑스하고 인디언들의 그 전쟁을 겪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조지 워싱턴은 이 독립군의 사령관이 돼요. 이 최고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영국도 한 4,500명 정도가 미국에 또 와요. 미국에 또 와. 또 오는데, 이제 워싱턴이 보스턴에 막 와보고 나니까, 조지 워싱턴이 여기, 바로 요 보스턴에 오고 나서는, 애들이 다 오합지졸인 거야. 병력 숫자만 조금 있지, 무기도 제대로 없어, 탄약도 없어, 식량도 없어, 거기에다가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 어떻게 보스턴을 공격해? 보스턴에는 막 그 영국군이 한,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그 상당 규모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국도 이제 지원군이 없으면 막 이제 섣불리 공격을 쉽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힘든 거야.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영국이 벙커힐 전투에서 한번 이겨놓고 나니까 손실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아, 우리 이제 그냥 보스턴 포기하고 일단은 떠날까 했는데, 도체스터 고지전에서 대륙군이 이제 대포로 저항을 시작해요. 대포로 확보를 했어. 캐논을. 그러니까 영국은 그 보스턴을 포기하자. 아, 역사 토크. 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결국 보스턴을 포기하고 일단 배를 타고 보스턴을 떠나요.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요, 영국이 이제 조지 워싱턴한테 연락을 보내, 편지를 보내서, 야, 우리 나갈 거니까, 우리 나가는 동안에 우리 공격하면 니네, 뭐냐, 보스턴에 불 지를 거다. 그래서 그 협박을 놓는 거야. 말이 신사협정이었지. 어쨌든 보스턴은 결국 이제 독립군에 의해서 해방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국이 다시 오죠. 대대적으로 전력을 보강해서 이번에는 뉴욕이 상륙을 해요. 진짜 뉴욕에 상륙을 하는데, 조지 워싱턴도 이거 혹시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사령부를 두고 거기서 보는데, 만약에 뉴욕을 완전히 뺏기게 되면 미국 13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고립돼서 남북으로 갈라질 위험이 있었거든. 뉴욕주에 상륙을 하면 약간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시저 학교님 어서 오세요. 하여간 미국 13주가 남북으로 갈릴 위험성이 있는 뉴욕으로 영국이 상륙을 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조지 워싱턴은
이제 전면전은 안 해. 아, 미국 남북 갈라진 적 결국은 있어요. 결국 이제 그 조지 워싱턴은 그때부터 뭐냐 전면전은 안 하고 계속 소모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모전을 하면서 좀 약간 깊숙이 끌어들이는 그 전쟁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미국 13주 그 식민지의 연방 정부는 이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에 그 자리 잡고 있다가 이 필라델피아가 한때 점령당한 적도 있어요. 필라델피아를 한때 그 점령당했다가 수복하기도 해요. 아, 컴에서 안 보이는구나. 네. 아, 네, 푸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영국도 계속 막 그런 그 군자금도 막 문제가 좀 있고 미국도 군자금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군자금도 없고 막 그런 그 내분도 있고 하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프랭클린이 유럽으로 건너간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에 미국을 도와주세요. 미국을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 영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프랑스가 맞아 인디언이 아니에요. 그 자유의 아들들이라고 그 존 애덤스 대통령의 육촌형인 그 사무 그 맞지? 뭐냐? 어쨌든 그 사무엘 애덤스가 존 애덤스 대통령의 육촌형인 사무엘 애덤스가 그 자유의 아들들 100명을 데리고 인디언으로 그 위장해서 그래서 그냥 퍼포먼스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나 뭐 좀 다시 확인 좀. 안 떴네. 왜 이러지? 원래 핫이슈 2시간 주겠다고 했는데 그 1시간만 줘가지고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저 사학과예요.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날씨가 지금은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미국하고 그 영국 본국하고 그렇게 그 싸우는 독립전쟁이 판이 커지는 거야. 판이 커져서 프랑스도 끼고요. 스페인도 끼고요. 네, 한 시간만 줬네. 제가 운영자님, 그 PD님한테 제가 일단은 연락은 넣어놨어요. 나중에 확인하시겠지. 나중에 확인하시겠지. 자, 그렇고. 뭐. 심지어 미국 군대에서는요. 군인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막 탈영병도 있었고 그 베네딕트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논란이 일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영국하고 내통을 해요. 영국하고 내통하다가 이걸 이제 들키면서 그 조지 워싱턴의 추격을 피해서 그러니까 영국으로 그 전향한 장군도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서로 반전 여론이 커지는 거야. 오히려 영국이 이제 빚만 막 늘어나고, 미국이 워낙에 근성이 센 거야. 미국이 너무 이제 근성이 세니까, 차라리 미국을 독립시키자, 뭐 이런 영국의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지 3세가 약간 전쟁을 계속하려고 막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그
사라토가 전투에서 이겨요. 사라토가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게요. 영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고 인정을 해주자 해서 계속 미국의 다른 땅들을 좀더 뺏자. 그래서 최대한 뺏어놓고 그 독립을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 이후로도 그 남부 해안에 계속 상륙을 해서 막 식민지를 막 점령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영국이 뉴욕시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었던 거야. 거기에 따라 이제 영국이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그 스페인의 그 지브롤터 해협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왜냐면 스페인도 그 당시 해군력은 굉장히 셌거든.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함대가 당시는 프랑스가 루이 16세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나폴레옹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루이 16세 시대였는데, 그때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함대가 영국을 못 이겼어요. 그러는 등 사실 영국은 제해권에서는 세계 최강이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요, 바로 요 전투를 이겨요. 요크타운 전투에서 여기 백기 들고 있는 쪽이 영국이고요. 여기 성조기 들고 있는 쪽이 미국이에요. 성조기 들고 있는 쪽이 미국. 여기서 이제 딱 이기면서 여기서는 미국이 이겨. 미국이 이기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 전투가 끝나고도 당시의 시대적 한계도 있고 영국, 프랑스, 미국의 정치적 문제들도 있고 해가지고 전쟁이 2년이나 더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황당한 거 아세요? 독립전쟁에서 사상자는요. 요크타운 전투 이전의 사상자들보다 요크타운 전투 이후의 사상자가 더 많았어요. 엽기적이죠? 더 이제 막 서로 막그 최대한 뭐 뺏어먹고 독립을 인정해주든 뭐를 하든 하자 뭐 이러면서. 자, 그렇게 막 끌다가 결국 벤자민 플랭클린이 1783년 이제 파리에서 강화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강화조약을 이 프랑스에서 체결했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강화조약도 프랑스에서 맺죠. 근데 참고로요, 여러분들 그 러얼 전쟁도요, 그 러얼 전쟁 그 마무리하는 그 포츠머스 조약도 미국이 주관해준 거예요. 그런 거랑 어쩌면 프랑스에 약간 껴준 거지. 그래서 이제 1783년 파리 강화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리고 1787년 이제 필라델피아 대표회의에서 미국 연방 헌법 규정을 하고 이제 영국 국왕을 대체할 통치자를 요구를 해요. 식민지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영국 왕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도 통치자는 있어야 된다. 근데 왕을 뽑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들은 왕을 뽑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대통령, 프레지던트예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프레지던트로는 바로 이제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선출되지. 조지 워싱턴이 이제 그 최초의 대통령이 됐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은 바로 요 사람, 존 애덤스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최초 대통령제 시행 국가고, 당시 부통령이 존 애덤스가 됐는데, 존 애덤스는
워싱턴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워싱턴이 물러난 다음에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이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통령은 안 해. 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은 안 해요. 그 미국 맞죠?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립 당시 최초의 미국 영토는요, 여기 그 오른쪽에 그 13주예요. 그 동부 지역의 13주만 그 독립 최초의 미국 영토였고요. 그 에팔레치아 산맥 기준으로부터 해가지고 미시시피 강까지만 그 영토로 인정이 됐다가, 근데 이제 그 이미 이 서쪽으로 미국 사람들은 진출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원주민들이 쉽게 떠나지 않으면서 이제 노스트 웨스트 인디언 전쟁까지 막 일어나기도 해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전쟁했어요, 미국은. 아니요, 스페인령은 남쪽에 플로리다였어요. 플로리다가 스페인, 그 영국이 플로리다를 한때 잠깐 뺏었다가, 그, 파리 강화조약에서 일단 스페인에 돌려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으로부터 그냥 할양받는 식으로 그 영토를 그 돌려받았고, 그,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땅, 노스웨스트 인디언 전쟁을 통해서 뭐이 하얀 땅도 획득을 하고, 그 남쪽 요 텍사스 땅은 그 멕시코하고의 그 전쟁을 통해서 획득을 해요. 텍사스주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는, 네,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그 뭐냐 서부 사막 뭐 그런 개척 시대에 그때 막그 유명한 햄버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요. 자, 과연 프랑스는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요. 프랑스가 미국을 돕는 그 이유가요. 당시 루이 16세가 너무 어렸어요. 22살이었어. 근데 22살이었던 루이 16세가 무리하게 전쟁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 정부 인사들이 약간 그 영국에 대해서 열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영국을 한번 좀 넘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영국을 이겨야 된다. 그런 그 이유로, 네, 이제 그 미국 전쟁에 끼어든 거죠. 자, 당시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올린 보고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랑스 서인도 제도의 섬들이 위험하다. 그 이유는 하나, 식민지주를 돕지 않아 영국이 무력 진압에 성공할 경우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영국은 프랑스를 공격한다. 둘, 식민지주가 자력으로 독립에 성공한다면 영국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프랑스를 공격한다. 셋, 영국이 식민주에게 양보해 평화적으로 독립할 경우 영국은 새로운 영토 확보를 위해 프랑스를 공격한다. 넷, 식민주가 영국에 양보해서 항복할 경우 식민주는 프랑스를 원망하며 영국에 협력할 것이고 영국은 그래서 프랑스를 공격한다. 기승전 영국은 프랑스를 공격한다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민지를 도와 영국을 공격한다. 그쵸? 프랑스,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십자군 전쟁 시대 때부터 앙숙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정규군이 보기에는 뭐 금방 제압할 수도 있는 식민지 반란 정도의 내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의 자금과 군사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런 국제적 지원을 받아서 독립할 수 있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실제로 매우 가깝게 된 계기는요, 크림 전쟁이에요. 크림 전쟁 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터키를 도와줘요. 그때 공공의 적은 러시아였거든. 나폴레옹 전쟁 그 이후 시대, 나폴레옹 3세 시대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까워져요. 그때 프랑스는 이제 그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프랑스도 그때부터는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영국 정규군이 보기에는 그냥 식민지 반란 정도다. 하여간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요, 프랑스는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요, 자기네 땅에서 싸운 것도 아니지만, 프랑스는 이 미국 독립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영국에 거둔 위대한 승리다 라고 평가를 해요. 참고로 이 미국 독립전쟁에 허레시오 넬슨 장군도 약간 약관의 나이일 때 참전을 해요. 젊을 때 약간 독립전쟁에 참전해요. 이 허레시오 넬슨도. 물론 나폴레옹 전쟁 때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하지만. 그쵸? 아무래도 프랑스가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독일이니까. 자, 새로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근데 프랑스가요, 이 미국 독립전쟁을 얼마나 영광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 자위의 여신상이요. 이 자위의 여신상이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 작품을 프랑스에서 좀 만들다가 자위의 여신상이 완성되고 그 뭐냐 부분별로 해체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그 실어와서 그리고 다시 미국의 그 리버티 섬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그 재조립을 해가지고 현재 이 자위의 여신상을 만든 거예요. 현재 이 자위의 여신상이요, 여기 요돌 부분 있잖아요. 이돌 부분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이 발밑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 발밑부터는요, 그 여러분들 뭐 전망대 이런 데 가보시면 있는 곳이 있어요. 그이 자위의 여신상이 구리로 돼 있거든요. 이 구, 그 구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 자위의 여신상의 그 발밑에서부터는 이 원형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 원형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이 자위의 여신상의 머리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자유 여신상 저요 머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횃불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횃불은 처음엔 등대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등대로 안 쓰고 있대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물론 그이 미국 독립전쟁 때문에요, 프랑스도 엄청 후유증이 겪어요.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그 귀국한 군인들이요,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서 배워온 게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군인들이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워와서 프랑스 본국으로 돌아와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루이 16세를 처형시키죠. 자애가 아니고 박애. 이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
미국에서 배워온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자유의 여신상에 들고 있는 책은요,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미국의 그 원정을 통해서 엄청난 그 부채를 그 뒤집어 썼고, 하필이면요, 이 1776년? 아니다. 하여간 이 1780년대에 하필이면 프랑스는요, 미국이 독립을 하자마자 프랑스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고, 프랑스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경제적으로 국가 위기를 그 직면을 했고, 이제, 그래서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아, 정작 미국은 프랑스 자유평등 박애 중에 자유만을 가져온 느낌이라고요? 아, 나 다음 주 그럼 주제 그걸로 바꿔야겠다. 다음 주 주제는 프랑스 혁명. 다음 주 주제 프랑스 혁명으로 바꿀게요. 원래 커피의 역사 하려고 했는데. 적십자 본부 스위스에 있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 대혁명 그 시발이 7월 14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유평등 박애 정신은 미국의 독립이요, 세계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내셔널리즘 뭐 이런 거를 되게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로요, 그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스페인도 타격을 받아요. 스페인도 타격을 받았고, 그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들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서 줄줄이 막 독립을 외쳐요. 그래서 그 남미권 국가들은요, 그 중남미 카리브의 남미권 국가들은 이 세계대전 그 전황에 상관없이 독립을 해요. 다만 얘네들은 그 약간 그런 미국하고는 다르게 약간 그 독립 과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정치적으로 상황이 좀 많이 위험하죠. 치안 상태가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죠. 미국 시각으로 현재예요. 아, 프랑스요? 아, 프랑스 시민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가톨릭인데? 프랑스 시민들 여전히 가톨릭이 제일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미국의 대륙회의가 독립선언문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한 날짜가 정확히 얘기를 하면 1776년 7월 2일이에요. 당시 신문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존 애덤스 대통령이 편지를 보낼 때 1776년 7월 2일은 역사상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편지에 써서 누군가한테 보냈대요. 그런데 후세의 사학자가 이 날짜를 조작을 했어. 그래서 7월 2일은 7월 4일로 바뀌었고, 존 애덤스 대통령이 7월 3일에 썼다고 하는 이 편지는 7월 5일에 썼다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한 사연은 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그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이 바로 요 7월 4일이기 때문이에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미국 언론은요, 7월 8일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대륙회의가 7월 8일이 되어서야 독립선언 행사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독립군들은요, 7월 9일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미국은 당시 전화가 없었어요. 미국의 전화 계통은요,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10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돼요. 100년 이상을 더 기다리고, 남북전쟁도 끝나야지 전화가 개통돼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남북전쟁도 끝나야지 그 전화가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실 7월 4일이 그 독립기념일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퍼슨 대통령이 그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그 7월 4일로 그냥 기념을 한 거죠. 참고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태어난 미국 대통령이 딱한명 있어요. 미국의 30번째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바로 이 7월 4일에 태어난 대통령이고요. 7월 4일에 사망한 대통령도 있어요. 7월 4일에 사망한 대통령으로는 존 애덤스 대통령하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다섯 번째로 대통령이 되는 인물,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있는데, 특히 토마스 제퍼슨하고 존 애덤스는요, 1826년 7월 4일, 같은 날에 사망을 하는데, 먼저 죽었대. 제퍼슨 대통령이 3시간 먼저 죽고, 존 애덤스 대통령이 3시간 주시고. 자, 참고로 미국 독립기념일은요, 미국 50주 전체에서 국경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 폭죽을 쏘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바로 근처에서는 폭죽을 쏘지 않는데요. 왜냐면 참전 용사들이 그건 전쟁 후유증을 겪잖아요. 뭐그 전쟁에서 뭐 상해를 입거나 그런 용사들이 그 PTSD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이거를요, 폭죽 때문에 이 PTSD 그 증상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그 참전 용사들의 집 근처에서는 가급적 폭죽 쏘지 마세요. 그런 그 홍보를 해요. 국경일을 지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고요. 때마침 이 7월 4일은요, 미국의 가장 대표되는 공휴일이고, 그리고 여름방학 시즌이라서 성수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할리우드에서 그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자된 각종 블록버스터들도 이 독립기념일에 개봉을 해요. 할리우드의 그 각종 블록버스터들도 이때 많이 개봉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혹시 그맨인 블랙 1, 2, 3에 출연을 했던 그윌 스미스라는 가수 겸 배우 아시죠? 그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그 자기가 이제 그 주연을 맡은 영화 중에 그 7월 4일에 개봉한 영화가 무려 5편이나 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 개봉했고, 맨인 블랙 1, 맨인 블랙 2, 그리고 기타 다른 두 편의 영화가 또이 7월 4일에 개봉을 해요. 맨인 블랙 3는 5월에 개봉했어요. 어쨌든 그 아니요, 나는 전설이다 그 영화 아니에요. 저도 다른 영화는 기억이 잘안 나요. 아니면 제가 윌 스미스의 그 영화들 중에 기억하는 영화가 맨인 블랙 시리즈밖에 없어가지고. 아, 맞아, 행콕. 맞아, 행콕도. 유럽 애들은, 아니, 나쁜 녀석들은 아니에요. 미국은 뿌리도 없는 애들이라고 꼰대 세우지만 사실상 전 세계 문화 경제 등에 이끌어 나가는 건 미국이죠.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참 대단해요. 아, 시청자 수가 창렬이라고? 님이 방송해보세요.
님이 방송을 해보면 나보다도 시청자 안 나올걸?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주한미군도 축제일을 열어요. 근데 주한미군은 한국 시각으로 7월 4일에 하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한국 시각으로 7월 5일에 하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거 RS 누구 팬이세요? 응? 아, 어제 했어요? 아, 그러면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하나 보네. 저거 RS 누구 팬이세요? 그래서 주한미군도 예외는 아니다 보니까 2014년 때 그 되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니 근데 반말을 왜 하는데? 그래서 그 2014년 때는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막 미군기 이지에서 막 너무 크게 막 축제를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요 도대체 미군기 이지에서 뭐 하는지 그냥 뭐 엄청나게 막 소음이 들리니까 그냥 그 민원을 넣었대요. 민원 넣어가지고 그 민원 넣은 쪽에서 전화로 알려줬어. 아, 그 누구누구님 죄송한데요. 오늘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그 주한 미군 부대가 오늘 축제하거든요. 아마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오늘 훈련은 안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왜냐면 미국 독립기념일이면 전투 휴무지. 전투 휴무니까 뭐그 사격 훈련 뭐 이런 건안할거 아니에요? 아, 황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지. 아, 카투사가 게이일 거는 아니고요. 아, 근데 여러분, 그 게이 나오니까 하는 얘긴데요. 근데 그럴 수는 있대요. 그 남자들이 군복무를 통해서 워낙에 그 여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 남자들끼리만 만나다 보니까 그 남자들끼리 정들어서 게이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그러면 성군기 위반이에요.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으로 영창 가요. 그리고 그 여자들만 있는 그 교도소 가면요. 거기서도 남자들이 없으니까 레즈비언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그런 거다 보네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늘은 자, 그 보스턴 티파티 기념 홍차 디저트 먹방. 자, 이제 방제를 먹방으로